안녕하세요, 마스터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마스터콘입니다. 오늘은 아무리 부탁해 새로운 모델을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, 저는 양이주라고 합니다. 야, 10만 유 틱톡커 양이씨. 반가워. 본인은 자 어떤 얼굴형이야? 얼굴형이 각이 쪘어요. 그치. 네. 자, 오픈했을 때 조금 각이 있죠. 그런데 근데 매력 있는 각이야. 자,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앞머리 숱이 너무 없어요. 슬픈 앞머리. 자, 오늘 앞머리는요 어떻게 할까? 저 뱅으로 짧게 수선만큼. 일단 길이는 우선만큼 이 정도? 네네. 요렇게? 네, 뱅으로. 아, 좀 짧아도 될 것 같아. 그럼 네, 일단 연습까지 해보고. 오케이, 알겠어요. 자, 그리고 또 특별한 앞머리 하나 준비하려고 하죠? 네, 저 힘의 컷 할 거예요. 힘의 컷은 왜 하고 싶어? 아, 그냥 꽂혔어요. 필. 아, 필.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. 그냥 각진데 힘의 컷 하면 더 각져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요? 필. 하고 싶으면 해야 돼. 아니야. 자, 오늘은 각진 얼굴을 강조하는 힘의 컷트. 자, 각진 얼굴형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힘의 커트 시작해 볼게요. 자,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픈 앞머리라서 앞머리 모량은 어떻게 평소보다 조금 더 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게요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힘의 커트 느낌은 사이드에서 기존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양을 정해서 특별할 건데, 얼굴선 커버되는 형태에서 우리 한 입술선 정도 맞추는 게 제일 예뻐. 어때요?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일단 앞머리 양을 좀 정해야 돼요. 자, 우리 아까 신님이 얘기했었던 건, 그치? 여기 M자 이마. 요거 커버할 수 있게 좀 확실하게. 맞아요. 나가주고. 자, 그래서 헤어라인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제가 나눴어요. 헤어라인이 상당히 깊어. 여기까지 보이죠? 민망한데? 아, 괜찮아. 옆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헤어라인이 다 좀 감싸줄 수 있게끔 머리 묶었을 때도 안 보일 정도의 모량. 일단 나누고 가겠습니다. 자, 반대쪽도 동일하게 헤어라인이 가장 깊숙한 부분 먼저 찾아보고.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깊숙한 헤어라인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주는 거야, 네가. 아니, 주고 있지 않아. 자, 시작해볼게요. 앞머리에서 짧은 와이드뱅이 들어가는 파트는 모량을 완전 나누고, 역시 그치, 다음 모량도 나눠주고요. 자, 헤어라인을 봤을 때 조금 여기가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 부분까지는 앞머리, 기존에 있는 앞머리보다는 조금 더 모량을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. 여기를 보면 돼요. 익숙하지 않은. 자, 이렇게 보셨을 때, 그쵸? 앞머리 양은 헤어라인 딱 들어가기 전까지 나누고요. 자, 지금처럼 머리가 많이 갈라지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? 머리 차례 드라이 커트하고 진행하시면 돼요. 일단 그래도 길이는 처음보다는, 원래 원했던 기장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자르고 한번 보고 사이드에서도 맞춰갑니다. 자, 반대편도 역시 동일하게. 자, 그러면은 우리 눈썹까지. 네. 눈썹이 보이게 안 보이게? 어떻게 보나요? 아, 이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. 아, 그럼 보이. 알았어, 얼굴이 예쁘니까. 눈썹이 보이는 정도 일단 잘라가겠습니다. 자, 일자 형태로 떨어지는 와이드백 느낌이에요. 자, 반대쪽도 동일하게 잘라갈게요. 드라이하면 조금 올라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요 정도까지 잘라서 잔머리 마무리 했어요. 자, 이제 두 번째, 우리 이제 여기 뭐지 이게?
힘의 컷. 헤어라인 깊숙한 부분까지 동일하게 나누고,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모양을 좀 줄일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입 순서 정도. 그래야지 좀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나요. 힘의 커트는 앞쪽이 짧아지면 각진 느낌이 없어지니까 확실하게 밑에 느낌으로. 자,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치고.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릅니다. 앞을 비웠을 때 입술선 정도 나오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지금 어때? 오, 대박이지. 와우.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는 그냥 이 정도 느낌. 살짝 보이게. 그리고 머리를 풀렸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이제 꼽으면은 깜찍하게. 그래서 입술선 정도에 맞춘 힘의 커트와 앞머리 정리했습니다. 자, 제가 드라이 끝선만 가볍게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. 네. 네, 자, 이렇게 해서 드라이까지 제가 마무리했어요. 앞머리 갈라진 부분 좀 정리하고, 그 다음에, 앞머리 살짝 다듬어서 마무리했습니다. 확실히, 힘의 커트 느낌은 좀 개성 있는 룩을 만들어줄 때 쓰게 되죠. 제 입술선까지 가는 좀 타이트한 느낌. 예뻐라. 본인은 어색해서 죽을라 그래. 맞아요. 그래도 좀 개성 있는 느낌 잘 된 것 같아요. 머리 어때요? 아주 마음에 들죠. 그래. 제가 해달라고 했잖아. 야, 뭔가 내 양세가 별로다. 됐어. 아니야. 마음에 들어요. 아니 괜찮아,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. 네, 자, 우리 이순수님의 커트 이런 느낌이에요. 시청자분 좀 많이 보시고, 자신 없으면 따라하지 마세요. 아주 자신이 있어서. 본인 자신이죠. 이런 느낌. 네, 좋습니다. 머리 떨어뜨렸을 때도 좀 딱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조금 얼굴선을 감싸는 개성 있는 룩을 만들어주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앞머리 부탁해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안녕.